안녕하세요, 은하캠핑입니다. 자, 이렇게 비가 오늘은 그쳤습니다. 기나긴 장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가 그친 이 틈을 타서 저는 이렇게 잠깐 나왔고,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그 동네 토사가 무너진 곳을 이제 봉사를 좀 다녔어요. 제가 이거를 찍어 올리는 거는 물론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어.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 나와서 하는 그 분들의 어떤 노고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짧게나마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다들 그렇게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하면서, 그 외에도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뒤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모든 분께 감사 인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이곳은 보시다시피 캠핑장이고요. 이쪽으로 돌면은 네, 캠핑장 사이트가 있어요. 물론 이쪽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좀 집안이 좀 약해져 있지만은 여기는 피해가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쉘터는 또 어떻게 됐을지 한번 가볼게요. 네, 비교적 나무가 이게 튼튼하다 보니 잘 견뎌주고 있네요. 누가 왔었나봐요. 왜 여기다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그래.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제 화로 어디 갔습니까? 제 화로. 자,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사용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캠핑장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만들어 놓은 장소이긴 합니다. 네, 여기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해드셨나봐요. 하지만 이 뒷정리도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좀 겉이 바삭하게 이거는 실패가 없었거든요. 이대로만 하면은 절대 실패 없는 삼겹살 굽기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를 해놓고, 자, 이렇게 캠핑을 나오게 되면 보통 삼겹살을 숯에다 굽던지 아니면 그냥 후라이팬에 굽잖아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굽기 방법은 약간 귀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네, 뭔가 좀 색다른 맛을 원하시면은 꼭 한번 이런 레시피대로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색다른 삼겹살 굽기 시작하겠습니다. 삼겹살, 양파, 파, 다진 마늘, 그리고 설탕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먼저 물을 끓여주세요. 이야, 벌써. 자, 이렇게 끓을 때 양파를 반 잘라서 넣어줍니다. 자, 양파가 푹! 네, 양파를 일단 이렇게 넣고 푹! 자, 이 방법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곧 우리 구독자가 이렇게 50만이 되잖아요. 네, 그분들께 뭔가 또 하나라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저만의 또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삼겹살을 넣어주겠습니다. 와우. 이거는 뭐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또 구울 거라서 이렇게 물에 넣어놓고 양파물에서 한 3분. 여기다가 다음 재료를 준비를 할게요. 자, 이거 파 있습니다. 파는 그냥 구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즙을 낼 겁니다. 자, 이렇게 파를 먼저 즙을 낸 다음 깔아주고, 그 다음, 자, 마늘. 자, 마늘도 이렇게 깔아줍니다. 자, 여기에 설탕을 좀 뿌려줘요. 설탕은 이 양념이 잘 배기게 하는 역할을 또 한답니다. 자, 다음은 소금. 소금, 삼겹살에 간을 조금 맞춰줍니다. 파 즙을 낸 거, 그리고 다진 마늘, 설탕, 소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골고루 양념이 잘 배기게끔 주물럭주물럭. 자,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와, 전 벌써 군침이 도는데, 약간 귀찮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 먹으면 정말 맛있는 삼겹살, 실패 없는 삼겹살. 이 상태에서 그냥 30분. 양념이 잘 배길 수 있게 30분 동안 숙성! 숙성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빨리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양념 묻혀서 바로 구워 드셔도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약간의 숙성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좀 기다리면 더 맛있어진다니까요. 자, 기다리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고기만 꺼내서 구울 건데, 자, 구울 때는 먼저 비계 쪽을 먼저 구워줍니다. 뭐 일단 파 면이 좀 코팅이 되게 구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면이 다 구워진 것 같아요. 자, 이대로 자, 내려놓고 잘라줄 거예요. 자른 단면을 올려주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실패할 수 없는 맛입니다. 와, 이 조합은 실패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 막 내리는데? 비가? 자, 이거 먹고 저는 또 내일부터 그런 뒤에 복구 작업을 또 하러 나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뭐 계속 해야죠. 화이팅! 지금 이렇게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우리 또 캠핑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진짜 맛있다. 한번 해보세요. 소주! 거기! 없으면 맥주라도!